진짜 힐링되는 그런 캠핑. 꽉 차있는데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아, 퇴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야릇한 그런 날. 아무것도 하지 마서 이현. 큰일 난다. 아, 장난 아니다. 이거 잘 잡아라. 이거 날아간다. 이거 물 나온다. 물 나온 거 봐.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오! 또 날아간다. 야, 야, 가방 날아간다. 가방. 가방. 아유, 왜 이렇게 다 뺐어. 아유.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아우, 야, 위험하다, 근데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우리는 왜 태양만 오면 이럴까요? 와, 나 문드린다. 으아. 단추로 합체시키는 건가 봐. 이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밀리게 합체시키나 봐. 두 개씩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 흔들리거나 이럴 때 아직 따로따로 빠지지 않아서 이거 좋네요. 오늘의 우리 집 오늘 완성을 했고요. 완성하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로 갑니다. 갑시다. 우리 이현이 어디 갔냐? 저기서 놀고 있네. 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짬빼기. 오늘 좀 힘들어요. 지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태안에 위치한 마건포 힐링 해수욕장이란 말이야. 마건포 힐링 해수욕장. 여기가 해수욕장이고 여기는 마건포 힐링 캠핑장. 아, 오늘 굉장히 좋은 뷰, 에? 이런 뷰를 가지고 예약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복장 보세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다 계획이 있는 플랜 짠 캠핑입니다. 아, 오늘 어린이날 연휴라서 그런지 태안까지 역대급이네.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오늘 8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여기 식당에 도착한 지가 한 3시가 좀 넘어서 왔어요. 와, 거의 8시간 도착해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또 제가 누굽니까? 짱캠핑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해로질 할 거는 오늘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해로질 하러 가시죠. 좀 나오십니까? 어? 아니요. 안 나와요? 네. 여기서 바지락 해가지고 먹어야지. 우리 바지락 해서 바지락 칼국수 지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 다음에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나오시나요? 개찌렁이, 개찌렁이, 개찌렁이다. 개찌렁이. 목욕하다가 갇혔어요. 갇혔어. 너는 거기서 목욕을 해. 왜 너는? 너는 왜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야? 왜? 큰일 났네. 우리 하나도 못 잡겠네. 아이고.
바지락 칼국수 보러 가자 이제. 두 개, 세 개. 적어도 열 개는 있어야. 또. 야, 이렇게 잘하자. 아니 무슨 이삭 주는 여인이 아니라. 그래도 와 우리 바지락 말고 마크 맛있다는 동죽. 동죽 조개를 겟했습니다. 와. 12개. 퇴근합시다. 퇴근합시다. Go, go, go. Let's move. 힘들어. 해로질 셰프. 성공이죠. 힘들어. 자, 오늘은 IGT에다가 지금 이렇게 숯불 해가지고 여기다 토마호크랑 등갈비 구워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씨, 너무 뜨겁다 근데. 무조건. 배부르는다. 이렇게 공짜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야, 뭐 최고네. 야. 근데 너무 근접해서 합니다. 너무 근접해서 한대요. 짠, 짠, 짜게비. 그리고 여기 캠핑장에 사는 거 아닙니다. 오자. 야, 이제 거의 다 익었다. 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거야 지금. 너무 가까운데 여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네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등갈비 오늘 좀 했는데 맛있겠죠? 엄마 나 포카리 쓰였다. 어 맛있다. 맛있지? 오늘 랜턴도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아 랜턴도 크레모와 이 전기 연결하는 이 랜턴 하나 가져와가지고 아 참 해로질도 못 나. 밤 해로즈는 끝났어. 오늘 6시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나름 해로즈 재밌게 한 것 같아가지고 보상받은 느낌? 재밌었지? 여기 캠핑장을 원래 3월달에 예약을 했어요. 바다 바로 앞에서 캠핑할 수 있는 이런 뷰 좋은 뷰 맛집 캠핑장이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그날 바람 예보가 엄청 세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캠핑장에서 연장을 하실 분은 연장을 해라 먼저 공지를 주셔가지고 저 이런 데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캠핑장에서 먼저 제안을 주시고 너무 바람이 심하니까 연장을 해주겠다 연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도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다 탔어. 다 먹어놓고 오늘 세팅 간단하게 뭐 소개시켜 드리자면 지금 비 와가지고 다 때려 썼어요. 근데 스노우라인 터널형 텐트예요. 에이, 터널형 타프 비스타돔을 이렇게 쳤고요. 안에는 텐트로 이너 텐트로 패슬로우의 어나더돔 네, 이렇게 쳤습니다. 비스타돔 어나더돔 오늘도 이렇게 왔고요. 테이블은 트루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카고 박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지금 2박으로 원래 계획을 하고 있어서 쿠디 소프트 쿨러 하나랑 그리고 카투어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냉장고예요. KP25 제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맥주 한잔하면서 불멍하고 있는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두 팀씩을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팀이 없어요. 요 앞에서 물론 불꽃놀이나 이런 거 하시는 팀은 있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고성방가를 하거나 술 먹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팀이 없습니다. 왜냐면 성인 2인 이상 오는 팀이 없어요. 그 성인 2인 이상 오는 팀을 발견하면 발견 즉시 관리실에다가 얘기를 하면 2박 상품권을 줍니다. 2박 캠핑장 이용권을.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은 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되게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해루질도 좀 재밌게 하고 진짜 힐링되는 그런 캠핑. 꽉 차있는데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옆 사람 신경 쓰이고 막 엄청 시끄럽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주말에 꽉 차있는 상황인데 좋다. 되게 힐링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캠핑장 진짜 좋다. 캠핑장 좋지 여기. 캠핑장 좀 좋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자. 조명을 이렇게 켜주니까 좋네요. 앞에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였다가 뒤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탑부처럼 그러니까 또 공간이 살아나죠. 저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먹겠습니다. 직접 잡은 조개를 넣은 칼국수 맛이 어떠십니까? 물만 빼면 괜찮아요. 해감을 안 해가지고. 조개를 넣은 칼국수 맛이 어떠십니까?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어.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다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야 너는? 바다 바로 앞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는 맥심. 아, 바다 보이고 빗소리 들리고 좋네. 야, 그런 서비스를 하나 할까? 우중 캠핑하고 철수를 해주는 서비스. 야, 괜찮지 않아? 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아이템 사업 아이템 괜찮은데? 누구 하나 하세요. 제가 쓸게요. 나는 싫다. 처음으로 등장한 저희 수제 쿠키인데요. 저희 구독자님이 한번 먹어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 스마트 스토어로 디맘카, 디저트 마음대로 먹으려고 차린 카페. 디맘카예요. 디맘카. 거기서 만든. 진짜 마음에 든다. 이름 마음에 들지. 거기서 만든 수제 쿠키입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습기가 찼어요. 습기가 차서 그런데 이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얘들도 그렇고. 야, 귀엽게 생겼다. 브라우니도 있고. 오, 브라우니. 쿠키 두께가 일단 겁나 커. 우와, 이거 봐, 두께 봐. 얘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진짜. 딱 봐도. 브라우니. 와, 예, 맛있겠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뭐 볼까요? 커피 사오라고?
자, 저희 커피를 사왔어요. 이게 좀 들러 갔나 봐, 지금. 오, 야, 야, 이거 봐. 오. 와,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나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 알지? 네. 말차. 녹차 말차 이런 거 되게 녹차 싫어하는데. 말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와, 완전 꾸덕해, 브라우니. 꾸덕꾸덕 하셨어. 이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꺼내가지고 딱 하면은 되게 꾸덕꾸덕하고 맛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네. 아, 이거 한번 봐봐. 와. 어, 잠겼는데 뭐가? 아들들. 아들들. 게임 그만하고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봐.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어때? 맛있어? 달아요. 달아? 브라우니. 저 브라우니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단데? 그냥 단 브라우니 치고는 안 달아. 그러니까. 완전 진한 초콜릿이야. 진한 초콜릿 맛이지. 단 게 아니야, 이거. 되게 맛있는 맛이야, 맛있는 맛. 커피 한잔 할래요? 아, 뜨거워. 아우, 맛있다. 야, 커피 이거 딴 것도 먹어봐봐. 다른 맛도 많아. 이야. 여러분, 수제 쿠키는 어디라고? 디맘카. 디저트 마음껏 먹고 싶어서 만든 카페. 디맘카님. 네이버 스토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도 한번 나중에 시켜 먹어보자, 이거. 아, 맛있네. 애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초코볼. 초코볼 들어있어, 초코볼. 저희가 원래 이제 내일까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일단은 저녁 때는 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보고 1박을 더 할지, 아니면 저녁 때 철수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쌀쌀하다고 해가지고, 장작을 한 망 더 사왔습니다. 오늘은 풀 즐기고 그러고 가면 되니까. 으아.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갬성 죽입니다. 자, 지금 저 지난번 반찬 캠프 때 여기를 누가 손잡이를 이렇게 태워 먹었어, 여기. 어? 이거 끄덕끄덕해. 이거 누구예요? 빨리 자수해요. 자수해. 이거 끄덕끄덕 하단 말이야. 이게 끄덕끄덕해 지금 이게. 어? 원래 이게 딴딴딴딴딴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고. 에? 야, 맛있는 냄새 난다. 바람이 좀 불어. 이곳보다 더 많이 불면 안 되는데, 여기서 딱 끊쳐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요. 막창집 마지매네. 막창집 마지매, 오늘. 막창집 마지매. 요즘 와봤나? 처음 왔는데요. 막창 주세요. 아지매 막창 주세요. 아, 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 집 막창 잘하네. 막창이다, 맥창스, 맥창스. 비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날아가게 아빠가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날아가면 아빠 잡아야지, 뭐. 우리는 이력이 있잖아, 이력. 날아가고 쓰러짐. 그래서 우리는 레벨업을 한 거야, 거기서. 아이고, 우리 프로님들을 위한 사랑. 아, 예. 파도가 많이 쓴났네. 불멍이나 실컷 하고 가자. 이거 나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 물도 사야 돼? 물 사고 설거지도 하고.
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이래? 오우, 씨. 달려, 달려. 야, 난리야, 난리, 갑자기. 야, 갑자기, 야, 씨, 장난 아닌데? 요, 바람이. 바람을, 예보를 한번 볼까? 예보를 한번. 16, 17까지 올라오네, 17. 6시까지 17. 돌풍이 좀 불긴 하네. 지금 3시잖아. 쟤 왜 저래?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 비도 많이 오는데, 바람도 좀 약간 돌풍이 좀 불면서 좀, 좀 약간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빨리 퇴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 날 있잖아요. 왠지 좀 야릇한 그런 날. 그래서 빨리 퇴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은 날. 이런 날은 빨리 퇴실하는 게 좋아. 우리 옆에다가 나무 저를 세워놓지 마, 이제. 여기 앉아있어. 어디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서희연. 큰일 난다. 추워? 무서워? 무서울 건 하나도 없고.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유, 이거, 씨. 난리다, 난리야. 그것도 이제 이현아 여기 앉고 아빠처럼 이것도 접을 거거든? 아, 씨, 장난 아니다. 와, 씨. 뭐 갑자기 이러냐, 이. 이거 잘 잡아라, 이거. 날아간다. 이거 물 나온다, 물 나온 거 봐. 우와, 씨. 촬영과 철수 도우미로. 으아! 장난 아니다, 와. 저, 저쪽도 한번 찍어줘, 다른 텐트도. 우와, 오! 저 날아간다. 야, 야, 가방 날아간다, 가방. 가방. 하트 조심 조심 조심. 이쪽을 내가 잡을 테니까 하나씩 빼, 하나씩 빼. 밀어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아유, 왜 이렇게 다 뺐어. 아유, 밀으라니까 왜. 딴 데도 막 간다, 야.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있다가는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우, 야, 위험하다, 근데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와, 씨. 여기 안 빠져, 씨. 자, 뒤에 마지막 볼 때. 뒤로 가 있어, 이현아, 주현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팩 밖에 있으니까. 자, 이제 팩을 뺄 거예요. 간만에 난리다. 와, 진짜. 간만에 난리네. 어? 간장게 끝났더니 또 간만에 난리여. 이거 어떻게 하냐. 리뷰도 안 했는데. 아, 씨. 이거 뭐 대충 넣어야지 뭐. 가방 어딨니? 됐대.
아이씨. 와, 우리 송진가루 오늘 날리러 왔는데 아주 송진가루 제대로 날렸다, 야. 송진가루 제대로 날렸다. 대충 넣자, 이것도. 대충 넣자. 그냥 말어. 씨. 리뷰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리뷰도 못 했는데, 씨. 비 오는 날에도, 끄떡 없는 텐트. 이거의 리뷰지, 뭐. 야, 이거 비 리뷰도 못 했는데, 큰일 났네. 보셨습니까? 이 스노우라인의 비스타돔. 아, 바람이 강하네. 이거야, 어차피 따로 말려야 되니까. 야, 다 다쳤다, 그래도, 씨. 대박이다, 대박, 오늘도. 아, 오늘도 대박. 오늘도 대박. 해놨는데, 그러면 어떡해. 아, 야, 됐다, 여러분. 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여기, 난리예요, 여러분. 자, 너무 그래도, 아! 나무가 흔들린다. 와, 나무 흔들린다. 우와. 우리는 왜 태양만 오면 이럴까요? 자, 여러분, 너무 재밌었지만, 저희는 오늘 이만 가겠습니다. 그럼 짱개민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 다음에.